안녕하십니까. 돈으로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에 2019년 7월 사용 승인난 준신축 상가주택 소개해드리려고 나와있습니다.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10m 도로를 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월천역까지는 350m 거리로 도보 4분이면 충분하고요.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곳입니다. 1층 상가에는 뷰티샵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본 건물은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주인 세대가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5층 건물과 맞먹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성으로는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한 가구와 투룸 세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는 원룸 한 가구와 투룸 한 가구, 쓰리룸 두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 세대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인데 매매가 되고 나면 영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까지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부샵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시면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서 방향으로 10m 도로를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양쪽으로 차가 두 대 되어놔도 한 대, 두 대에는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10m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 대리석 설치를 해 놓았고요. 2층, 3층은 보시는 것처럼 라임스톤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층 주인세대 부분에 보시면은 징크 판넬로 모양을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주차 한 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바로 정면에 현관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쪽으로 이동해서 또 주차장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 들어가는 길목에 보시면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탬프 공법으로 주차장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차장이고요. 주차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측 측면에 한 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뒤로 들어오시면은 전체 이 공간에는 6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주차 스토프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보시면은 또 하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쪽에는 조경도 굉장히 이쁜 조경이 심겨져 있고요. 하단 쪽에 보시면 또 수전이 뽑혀져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에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층고 쪽으로 보시면 SMC 설치가 되어 있고요. 층고 밑으로는 또 보시는 것처럼 CCTV와 에어컨 실외기들이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옥상 활용하기에도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 앞쪽에도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주차장에서 세입자분들 편리하게 바로 또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양쪽으로도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측면으로 이동을 해보면요, 건물 측면 쪽에는 보신 것처럼 그랜율 공법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어져 있어요. 자, 다시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 내부 안쪽 모습도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현관문 옆으로 보시면은 우편함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관 안쪽에 보시면은 CCTV 8채널로 굉장히 깔끔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계단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반계단 올라가시면은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뒤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현관문이 또 바로 정면에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비상벨, 도마다 비상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단실 밑으로 보시면은 넓은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실 밑으로 자전거라든지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4층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엘리베이터는 티슨그룹 제품 사용을 하셨고요. 전체 8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왔고요. 4층은 보신 것처럼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위에 보시면은 복도 층고에도 이렇게 센서 등 외에도 무드등으로 밝혀주고 있고요. 자, 옥상 먼저 올라가서 오늘 건물 대략적으로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면서 또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은 방수는 미리 되어 있습니다. 방수가 되어 있고, 자, 위치를 대략 설명드리자면 바로 앞에 보시면은 아파트가 이제 한 채 올라가 있습니다. 하성 파크드림 아파트고요. 아파트 바로 앞이 월천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천역이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송현 월성 아파트라고 굉장히 노후화된 아파트가 있죠. 저 아파트부터 해서 옆쪽으로 보시면은 또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절비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재개발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소문을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여기에 투자하신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재개발이 굉장히 유력한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옥상 보시면은 옥상 쪽에 또 이렇게 판넬로, 징크 판넬로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는 복층이라고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복층 쪽에 보시면은 복층 지붕 위쪽으로 누수에 크게 신경을 안 쓰게끔 징크 판넬로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학교가 바로 지척에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에도 좋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가면서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2019년도 사용승인이 난 건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복도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청소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한 가구, 그리고 투룸 한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전체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계단실을 제외하고 또 우측으로 오시면은 굉장히 복도가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서로 몸 부딪힐 이유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은 넓은 통창을 내놓았기 때문에 계단실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계단 올라가면은 또 통창을 내놓았기 때문에 계단실 굉장히 편하고요. 자, 2층으로 내려가서 또 2층 가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한 가구, 그리고 투룸 세 가구, 그리고 쓰리룸 한 가구, 전체 다섯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또 1층에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들어올 때는 정면에 현관문을 제가 열고 들어왔고요. 나갈 때는 또 뒤에 주차장으로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주차장 쪽으로 다시 나왔고요. 주차장도 보시는 것처럼 자주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겹주차가 아닌 자주식이기 때문에 주차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건물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두 가구, 투룸 네 가구, 쓰리룸 세 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24.1제곱미터, 구단위로 98평, 건물 연면적 521.54제곱미터, 구단위로 157.7평, 사용승인 2019년 7월 10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20억, 융자 8억,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세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전체 보증금은 4억 9,300, 인수금액 7억 700, 월 수입 457만 원에 은행이자 280만 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77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월천역에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이면서 1층 상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융자 승계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건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